네네네.
다들 좀 이런 놈이 발 일이 있어. 작년 11월 달부터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 작년 11월 달부터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왔어. 당주 언제 일주일도 못 되었고. 진정하세요. 전략공천이야. 이것이 당입니까? 이것이 민주당. 전남 도당을 만든 사람을 제쳐두고 이것이 이제 갓 들어온 원외민주당, 그것도 신미당 만들면서 국민의당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을 전략공천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어나세요. 영암 무한치당은 국민들은 공정, 정당한 경선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당을 만들었어, 이 당을. 이 당을 만든 사람은 제쳐두고 들어온 뒤 열흘도 안 된 사람한테 전략공천 준다는 거지. 이것이 최근 국민의당이야, 세력 취하겠다, 국민의당이야. 어? 나도 임마. 나! 욕하지 마세요! 나! 욕하지 마시라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 손대지 말라고, 대머리. 네, 형님, 칼 드려, 칼 드려. 내 머리 손대지 마! 건드리지 마세요. 좀 조용하시게 놔주세요. 작년 11월 달부터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당 발기부터 해가지고 전남 도당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게 놔두고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사람을 전략국전에 왔었습니까? 그것도 73세 먹은 노인입니다. 이분이 일선을 해서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나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박선숙 사무총장 책임지시오. 손대지 마.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경연합에서 이명박 대통령 실패한 4대강 사업에 제1선으로 정화대가서 손 들어줘가지고 한경연합에서 유일하게 야당에서 낙천 후보 대상자로 꼽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서 국민의당에서 단수로 골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당을 만든 사람은 누군데? 이 당을 만든 사람은 누군데? 여기 다녀야 쓰겠어요? 손대지 말라고. 누가 알았어? 문제 있는 박주명. 묻지를 마세요. 나도 나. 손대지 말라고. 나도. 이기시오, 일어나세요. 박정희 사안을 나도라고, 나도. 나도. 나도라고. 이거 사람이 죽어봅시다. 이거 사람치야. 안 죽었어. 이거 사람치야. 자기 인정. 맞습니다. 똑바로 대표 보시죠. 아까 노땡들이 야. 누구들이랑 검수 뒤에 대표. 만들 당이야. 검수 뒤에 대표 좋아하네. 청소기. 너 비례 대표 잠깐만. 너 비례 대표 잠깐만. 똑바로 대표 보셔. 그래봐. 나는 비례 대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이거 뭐냐 그놈들아. 이 모든 것은 박선숙 사무총장과 안철수